여보, 어머니가 그러는데 모자 쓰지 말래. 왜? 난 열이 많아가지고 모자 안 쓰면 머리털 날수 있대. 나 이거 나는 건 기대하지 마, 여보. 더안 빠지는 다행이야. 마사지. 아. 이걸로 머리를 그냥 이렇게 통통통통 이렇게 치면 두통에도 좋고 두통이 좋겠다. 두피에도 되게 좋대. 머리털 그 나는 것까지는 뒤통수 좀 떼봐.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거기지. 당신 맨날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 여기 뒤통수. 목사집에서 목탁 소리가 나네? 목사집에서 목탁 소리가 나네? 무슨 다듬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진짜 여기야. 나무합이 이거 봐. 나무합이 모사라 정말 장난꾸러기예요, 완전. 아니, 목탁 소리 같잖아. 소리 끝내주는데, 이거. 아파. 이렇게 심심할 때 그냥 TV 볼 때나. 당신 좀 약해. 아니, 이렇게. 너무 약해. 너무 청경한데, 이거? 소리가? 난 빡빡은 싫어. 빡빡 깎고, 이렇게 건축가 안경 이런 거 하나 딱 써, 멋있게. 내가 건축가도 아닌데 무슨 사기치냐? 멋있잖아, 그러면. 아니, 근데 10년 동안 쫙 빠진다면 그 다음에 안 빠져. 그래? 어. 빠질 거 다 빠졌으니까 그렇지. 그런가 봐. 어머, 웬일이야. 미남이셨네요. 진짜. 이게 한 40대 초반인가. 와. 아이고. 근데 나는 진짜 정말 2010년 지난서부터 머리가 쭉 빠지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계속 빠졌나 보구나. 저게 2017년도, 16년도 그 정도일 텐데. 여보. 응? 내가 만약에 제주도에서 편집샵 같은 거 그런 샵을 하면 윤 언니 곱팡, 윤 언니 앙팡 어떤 게 좋아? 표정이 왜 저래? 리얼한 저 표정. 야, 표정이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왜? 곱팡하고 앙팡이 뭔 줄 알아? 몰라. 광이지, 광. 응. 창고 옛날 광. 그걸 제주도 말로 곱팡 내지는 앙팡이래. 어때요? 하여튼 곱팡이나 앙팡을 이용해서 이름 짓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가만 있어봐. 어? 내 핸드폰. 이거 써놔야 되는데. 핸드폰. 하여튼 하루에 12번도 더 핸드폰 찾아 헤매요. 다들 그래요. 아씨, 또 두고 왔네. 아이고야. 아유. 어디? 와. 응? 핸드폰 어디다 두고 왔어? 어? 어디다 두고 오겠어? 맨날 핸드폰 두고 다녀. 어디다 두고 오겠어? 맨날 찾고. 핸드폰을 주로 이렇게 뭐 화장실에 두고 뭐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책상에 두고 외출할 때도 있고 뭐 갱년기 약간 증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나 방에나 들어가서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 느낌 뭘 누워 또. 아, 힘들어. 내가 뭐 맨날 오면 눕는데. 아, 또 누워요? 아, 여보. 아. 아, 근데 이불에서 이렇게 무슨 총각 냄새 같은 게 나. 또 흔히 얘기하는 호레미 냄새요? 네네. 아. 냄새를 뭘 내한테. 아니야, 이게 나 없는 동안 당신이 여기 잤구나. 아니야, 난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게 나 호랄비 냄새 같아. 아우, 냄새. 이불 좀 빨자, 여보. 우리 세탁기 이거 너무 커서 안 들어가. 일단 놓고. 응? 이불 빨래. 여보! 여보! 야, 목소리 여보! 좋다. 왜? 여보! 왜? 빨리 와봐. 이게 왜 샤워기에서 물이 나와? 아, 저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샤워기랑 이틀에 나오는 걸 구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아, 저 목욕탕을 제가 안 써서. 아,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각방이 아니라 다른 집에 사시는군요. 뭐 하는데? 세제를 넣어야지. 세제 여기 있잖아. 세제 이거? 이건가? 아. 열심히 해. 아, 저걸 또 직접 하려면 힘드실 텐데. 아,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이고. 왜 이게 문자가 잘 좋아?
여보! 여보! 네. 여보! 아, 왜 이렇게 불렀어? 아, 좀 바, 좀 이렇게 바지 좀 걷고 나보라 하라고? 어, 같이 하자고. 어, 같이 아, 좋죠. 어, 이거 신혼부부들이나 하는 건데. 고개가 얼마 안 나가니까 이게 팍 안 밀어져, 이게 잘. 본인이 시작했으면 본인이 끝내야 되는데 항상 입으로 시작해놓고서 마감을 저한테 지라니까 아, 고개 좀 짜증나요. 그래서 저 사람 올 때는 좀 피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 뜨거워. 뭘 뜨거워, 뜨겁게. 아, 이게 물을 이렇게 뜨겁게 해놔. 아니야, 안 뜨거워. 아,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이거 그림은 좋은데요? 오, 좋네요. 팍팍 밟아. 뭐야, 몸무게가 안 나가니까. 아우, 절로 좀 가. 아, 왜 자꾸 쳐? 둘러붙지 마. 아, 누가 둘러붙, 당신 둘러붙지. 이게 자꾸 밟아야지. 응? 꼭 밟아. 좀 말고 정말. 아, 자꾸 쳐. 당신, 이거 타고 오니까 그렇지. 아니, 이거 그럼 이렇게 밟아야지. 이렇게 밟으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밟아야지. 아우 나, 아우 나 머리가 또 이거 바른데 이거 봐. 아니 나 허리 아파갖고 머리도 못 감잖아. 나 머리가 아파 지금. 근데 왜 이걸 한다 그래? 아 당신이 할 줄 알았지. 아이씨. 아 잠깐만. 아 나 허리가 지금 너무. 어우, 이사 아파. 조심해. 미끄러질 뻔했어. 지금. 또 이거 봐. 그냥 또 나갈 거 이거. 아니야 나. 아 그래 종하고 나가시는 거야? 나보다 이거 하라 이거? 아니 조금만 더 하고 있어 봐봐. 아, 나 지금 갑자기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 어, 나도 갑자기 허리 아픈데. 아, 미치겠어. 여보. 어, 네. 오, 자, 지금 황명준 목사님 누르셨어요. 네. 왜 누르셨어요? 혼자서 예. 몸을 끝까지 하는 게 없어요. 뭐 요리를 하면 예. 정말 풀세팅을 해요. 네. 근데 설거지는 하나도 안 해요. 아니, 분업화를 해야지. 아니라, 분업화. 지금 오늘 보셨죠? 아, 뭘. 저렇게 뭘 하자. 해놓고 마무리가 딱 되는구나. 전반부만 하고 싹 빠져요. 아. 그래 마무리 짓고 정리하는 게 얼마나 그렇지. 아니 원래 회사의 회장님도 이렇게 딱 시키고 물러나잖아요. 예. 무슨 말씀? 회장님이 다 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제안을 회장님이... 하고 예. 일은 당신이 해야 되는 거지. 회장님도 아니시고 왜 그러세요? 기획은 내가 하고. 아니 회장님은 그래 월급이라도 많이 주시죠? 월급도 안 주고 왜 그러세요? 돈도 안 주면서 왜 이렇게 부려먹어요? 아, 네. 아, 목소리 수고가 많으시네요. 여보. 가지마 아직 너를 위해. 오 완전 넘으셨어. 완전 퍼졌어. 아 진짜. 아 목사님은 또 아 땀 뻘뻘 뺏으네요. 아 이건 도저히 무거워서 짤 수가 없네. 여보. 야! 응. 야, 여봐! 저거 뭐야?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다 나갖고 가, 이 사람이야. 물줄 찌르면서. 아, 미치겠어, 진짜. 아, 뭐라 시키면 정말, 아우, 속 터져, 내가 진짜. 여보. 물 여기 뚝뚝뚝 자기 간 자리 다 놨어. 여긴 닦어. 저 봐, 또 닦어. 어? 아니 그거는 무슨 바구니 같은 데다 넣어갖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그냥 그렇게 갖고 오면 어떡하냐, 이 사람아. 아, 진짜. 여보, 손으로 잘 닦아. 아, 힘들다. 아, 아이고. 아주 그냥 유쾌한 부부 일상을 잘 봤는데요. 네. 정말 쉼 없이 여보를 찾으시네요. 여보! 근데 사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네. 사실은 뭐 원래 천생연분이라도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상대를 위해서 뭐 우리가 흔히 표현대로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맞아요. 이렇게 사는 네.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임이 있습니다. 어? 바로 그 유명한 부부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질문을 네. 드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빨강 파랑 뭐 빨강 외치는 거 있잖아요. 아~ 예. 뭐 그런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짜장. 오.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저기요, 다 이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자기 추정대로 하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오, 뭐야?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다 싫어. 다 싫어가 어디 없잖아. 없는 걸 얘기하면 어떡해.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부먹. 오, 지금 보니까 제가 다섯 가지 중에 들었는데 세 가지는 꼭 같고 두 가지가 맞아, 달랐어요. 맞아. 네. 그럼 잘 맞는데? 그래도 아니, 잘 맞으시는 거 일부러 맞추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진짜 안 맞는데? 웬일이야. 맞네요. 어떻게... 다른 로또라고 하잖아요. 흔히 로또 하도 안 맞아가지고 우리 진짜. 로또 맞는 일이 없다고? 네. 아니, 근데 우리만 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 여기 부부 나오셨잖아요. 부부. 아, 저요? 아, 저요? 네. 뭐, 네. 한번 우리 진짜 안 맞을 수 있어요. 두 분 다 당신이 한번 내봐. 준비되셨어요? 예, 예, 예. 자, 도시, 시골! 하나, 둘, 셋. 도시.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오. 캠핑, 호캉스. 하나, 둘, 셋. 호캉스. 오. 양식, 한식. 하나, 둘, 셋. 양식. 뭐야, 저게? 양식. 오, 양식이야? 양식. 오. 현금, 카드. 하나, 둘, 셋. 카드. 아, 여기서 다르군요. 야, 그래도 야. 형식이지. 80점이야. 야. 현금 어떻게 갖고 다녀? 카드 한 장만 갖고 다녀야지. 현금 갖고 다녀야지. 그렇지. 현금이 좋죠. 나도 현금이 좋아. 손맛이 있잖아. 아, 그럼요. 여자들은 맛이. 현금을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부부가 워낙 가깝고 늘 붙어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다 이해해 줄 거라고 하지만 드라마 제목도 있었잖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네. 부부 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당신은 늘 그러더라. 아~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당신. 내가? 저 얘기 당신 늘 하잖아. 당신. 내가? 당신. 아우 빼. 저 나한테 욕할 때마다 통하잖아. 당신 늘 그래. 내가? 너,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아, 전혀 기억이 없어. 야. 내가 언제? 사실은 두 분이 보통 부부들의 모습이에요. 다 왜요? 이렇게 얘기 대화를 하죠. 그래.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남편이 어딨어요. 그래요? 운동 좋아하시네. 아니, 맨날 이거 좋아하시네. 오늘 이 방송 이후로는 아마 그렇죠.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가고 서로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배우자. 조심하고. 그럼요. 배우자. 배워가시면 되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네. 절대라는 말. 늘 이런 말을 늘 배우자에게 절대.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상처받을 네. 수 있죠. 네. 다시는 네. 당신하고 내가 얼굴 맞추나 봐. 이런 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부부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두 번째는 뭘까요? 제 주변에 있는 또 지인들 남자들이 나이가 들다 보면 남자들이 오히려 또 이 내성적으로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소심해지고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또 굉장히 친구 좋아하던 저 선배들이 갑자기 어느 날 집에서 요즘 뭐해? 그랬더니 화초에 물 주고 있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갱년기가 되면서 계속 화초에 물 주고 꽃잎이 맨날 꽃사진 찍고 꽃하고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두 분은 어떠세요? 아니 그 집에 주로 있을 때 그냥 자기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쫄쫄쫄쫄 예. 따라다녀요 이렇게. 아. 제가 이렇게 드라마 보면 저는 이제 1편부터 5편까지 다 보고 6편을 보거든요. 네. 그럼 자기는 이제 안 봤어. 예. 그러면 그냥 조용히 옆에서 보든가 안 보면 되잖아요. 예. 꼭 옆에 이렇게 서서 물어봐.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 누군데? 좀 당신은 당신 생활을 즐기고 나는 좀 내 생활을 즐기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지금 목사님 사실은 50대 이후로 지금 이제 남자도 사실 갱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있죠? 있죠. 예,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제 외로울 때, 또 우울할 때 이런 생각이 나요. 당신도 외로워요. 왜냐면 아유. 뭐 하나님이 계신데 뭘 아니, 그렇게 물론 거기에 있지만 근데 사실 남자는 사회적 갱년기라는 말도 있어요. 아, 그래. 점점 일이 줄어가거든요. 과거 20대, 맞아. 30대 막 마치 아프리카의 초원을 달리는 사자처럼 있다가 점점 집으로 들어온 토끼로 맞아. 변하는 시기인데 거기에 또 호르몬까지 와서 남자들도 갱년기가 옵니다. 남성 갱년기도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여성 갱년기랑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완경 폐경의 딱 시점에 따라서 급격히 나타나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완만하게 서서히 천천히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이 갱년기 오는 거를 첫 번째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30대부터 해서 남성 호르몬이 매년 0.4% 천천히 줄어들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줄어드니까 감지도 못하고 또 남자는 예전부터 뭐 이런 거 아프다, 뭐 뭐가 요즘 이렇다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낸다는 걸 좀 내색하지 않으니까 내색하는 걸 좀 쑥스러워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올 수 있다고요. 그래. 이제 이 남성 갱년기의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도 함께 감소하면서 우울증을,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또 예전하고 달리 지방이 또 쉽게 쌓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부 비만도 오고 그렇게 많던 친구들도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오고 이런 식으로 남성 갱년기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갱년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관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배우자를 너무 나무래고 이렇게 좀 욱박지르거나 막 하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네. 그렇죠? 네. 네.